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그 신규 상장주인데요. 네. 클로봇요. 아, 클로봇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게 1200원에 해가지고, 제가 초과 매수, 떨어지길래 초과 매수해서 9500원 단가를 낮춰가지고 10%요. 아, 9,500원에 10%요? 예. 아,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근데 오늘도 계속 떨어져서, 좀 가더니만은 또 추가 매수를 또 했는데, 이까지는, 9,500원까지는 갈수 있나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권영우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규 상장주를 좀 뒤늦게 들어가다 보면 그냥 공모가 하회한 뒤로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긍정을 또 들어주셨어요.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머스크 트레이드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로봇, 뭐 우주 항공, 방산 이런 쪽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서 관련 머스크 관련 사업들 중에 하나인 그 로봇 쪽으로 좀 강세가 나오는 부분인데, 클로봇이라고 하면은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게 지금 로봇계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견훤용으로 좀 썼다, 뭐 이런 이슈로 좀 강세가 나왔던 부분인데, 1200원 정도면 사실 단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이렇게 올랐다 빠진 이유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로보로보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어떤 전체 로봇 섹터에 대해 로봇 테마주를 좀 견인했던 그런 흐름이 나왔고, 클로봇 같은 경우에 로보로보가 빠지니까 같이 좀 빠졌던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하락마감한 종가가 지금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지금 다음 주에도 스페이스X가 어쨌거나 발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그 인공지능 그 서비스하는 AI 쪽 서비스하는 로봇을 이제 테슬라가 공개하기도 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이 10%지 않습니까?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주이지만 오히려 보호 예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지금 한67% 정도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 탄력성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8,160원 정도인데, 좀더 눌린다면 한 8,000원 그 미만에서 7,000원 후반대에서부터 추가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로봇 자세한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신 만큼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TYM이고요. 네. 5,720원에 20%. 5,700원대시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한 시청자님. 3년 됐어요. 아, 3년 가지고 계셨고요. 네. 그러면은 수익을 보셨었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조금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그때 못 파셨군요. 예. 아, 최근에 올라오니까 이제 정리해야 하나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시청자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을긍정 나왔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시청자님, 매수한 시점이 3년 전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아마 뭐 농슬라 이야기가 나왔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평단에서 보면 대략 한 110% 이상의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네.
얼마 안 된다 그러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좀 안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100% 넘는 수익이면 상당히 괜찮은데 좀 만족이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TY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밸류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따져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겨우 2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뭐 2022년도 약간 실적을 피크 찍고 나서 2023년도에 이제 좀 많이 빠졌거든요, 실적이. 올해도 한 400억대 뭐 그 정도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지금 조금씩 계속 감소해 가고 있는 영업이익이 이제 조금씩은 아니죠. 이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하방으로 이렇게 밀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 대략 한 4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보수적으로 밸류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퍼 10배 정도를 준다라고 하면 시총 한 4천억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절반 정도의 밸류란 말이죠. 그래서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한 4,800원 정도니까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올라간다. 그렇다면 적정 주가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때 가서도 뭐 얼마 수익이 안 나서 하고 안 파시게 된다라면 글쎄요. 좀 어떤 부분들을 보고 더 가져가야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 밸류적인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로도 들어가 맞아요.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보면 뭐 SY스틸텍이라든지 SG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이제 뭐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농기계에 대한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모멘텀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이게 이낙연 관련주로서 한번 움직였던 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 뭐 이재명 대표가 뭐 1년형 그다음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서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과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 대표로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뭐 자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오후장에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인물 관련 주로 또 엮여서 한 차례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 대략 한 8,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실지 아니면 좀 더 보실지 이렇게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TYM 다양한 모멘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오늘 정규장에서 뭐 에이텍 같은 종목이나 동신건설 같은 종목들 네. 20%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대표님? 기존에 이제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고 오늘 그 판결 나오기 전에 좀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제 판결 나오면서 급락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만약 정치적인 뭐 인물 관련 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끝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심이 있다, 뭐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정리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내용이 뭔가 좋은 게 있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드린다면 네. 정치 인맥 관련 주로 엮였던 종목들은요. 또 그 사람과 관련돼 있던 사람이 어떻게 낙선이 되거나 이제 뭐 떨어져 나가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인물 관련주로 엮이는 경우들도 생겨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혹시나 또 그런 부분으로 엮여서 기업이 일단 뭐 상장 폐지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너무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조금 희망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3시를 기점으로 급락이 나와서 아마 대응 못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정치 인맥주 가지고 계신 분들, 인물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다음으로 2543번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가방 컴퍼니를 5,684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아, 매수한 지 오래됐는데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요 며칠 오르던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가방 컴퍼니, 아,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 정부의 그 저출산 정책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이 그닥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주는 어쨌거나 테마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테마주는 뭐 올해 그 이번 달 초에도 경영권 분쟁 테마가 좀 핫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이제 대선 정책주가 강세가 나왔던 만큼 이 정책주는 순환을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정책이 지금 뭐 부각받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이 출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 모멘텀을 등에 업는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떤 그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보다는 5,000원대 정도까지 어떤 반등 그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반등의 목표치로 5,000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6654번님께서 재룡전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4,25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신데요. 길게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주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은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가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저점 매수 지금 잘하신 거 맞을까요? 평단은 굉장히 좋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이제 장이 안 좋으면서 저가를 한번 이탈했다가 전저점을 이제 이탈했다가 종가는 회복을 하는 형태로 마감이 되었는데 저는 만약 오늘 저점 그러니까 42,3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기에서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재룡전기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 캐파 증설을 안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캐파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나올 수 있는 이익단의 성장폭이 제한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의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HD 현대일렉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지금 신고가 흐름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함께 잘 갔던 재룡전기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살짝 지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위치, 그 다음에 밸류적인 부분 이런 것들 향후 나오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어떤 그 납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조금씩 늦추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공장이 이제 돌아가는 캐파가 풀로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뭐 긍정적인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선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뭐 전기 송배전 이런 관련 종목들도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 그런 쪽으로 좀 엮여서 시세가 한번 또 강하게 나와준다라면. 긍정의 포인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캐파는 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단이니까 요 손절가 손익비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진입하셨고 손절 짧게 잡으시고 대신에 이제 올라왔을 때는 1차 저항은 64,000원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대략 한 40% 넘는 수익 되시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간다라면 뭐 앞에 전고점까지도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8만 원 정도 맥스로 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매수 잘 하셨다. 목표 주가로 8만 원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세종중공업이요. 세진중공업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000원에 30%요. 아, 9,000원에 30%요. 아, 우리 청자님 올해 여름쯤에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네. 아, 네. 최근에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무슨 악재가 있는지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악재가 뭐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네.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울긍정이 나왔습니다. 권영우 대표님께 오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세진중공업 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조선 기자재 관련주 올랐는데 그때 좀 더 같이 오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빠질 때는 더 많이 같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악재였나요 오늘? 이게 세진중공업이 2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실적 발표가 적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한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반기 때 그 납품받았던 그 싱크탱크 쪽 조선기자재 부분이 이 하반기로 납품이 이월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반기부터는 좀 매출이 좀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무래도 하나오션이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오션이나 테크하우스가 좀 빠르면 12월 정도에 좀 납품이 될 수도 있고 또 동방성기랑 이제 배관 사업도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의 그 부진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다 한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어쨌거나 매출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비중이 지금 30% 정도이신데 더 늘리지는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에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급락은 실적 악화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니까 일단 지금 갖고 있는 물량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기가비스고요. 네. 41,300원에 비중 20%거든요. 아, 41,300원에 비중 20%요? 네네.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아니면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런지 이게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네. 연락드려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두 분 모두 부정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주현 대표님께 부정 의견 들어볼게요. 기가비스 지금 차트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추세적으로 뭐 바닥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데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반도체 섹터 단에서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었던 유리기판 쪽에 뭐 TGV 검사 솔루션 요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사실 그 타기업이 지금 약간 선점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가비스가 거기서 수주를 과연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로 남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 뭐 단기간에 너무 크게 나셔서 이걸 손절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좀 비중을 그래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요 가격단 그러니까 내일 정도 돼서 추가적인 만약 하락이 나온다라면
저는 비중 오늘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만약 반등이 올라온다라면 뭐 매수가까지 기다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적당한 시점에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면 올라올 가능성 일단 열어놓으시고 지금 최저점 이탈하면 비중이라도 일단 축소하시는 전략 이렇게 좀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3만 5천 원까지 반등 노려보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샵 2033 문자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을 보인 반면 2차 전지는 암울한 하루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1525님, 에코프로모틸 12만 9천 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IRA 폐지 논란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락 나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8557님, 한화 시스템 2만 7,75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올라간 종목을 산 것 같아 불안하네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오늘 조정을 나와줬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2551님, 우리로 1280원 15% 어제 매수했는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 에코프로머티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머티 12만 9천 원에 30%인데 살려주세요. 살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일단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밀리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지라인 부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만 7천 원 정도, 8만 7,5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한번 나와주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매수가에서부터 손실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반등이 나오는 거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보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현재 어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뚜렷한 포인트들은 없거든요. 여전히 적자입니다. 적자 폭이 이제 줄어들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앞서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공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보조금을 못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2차전지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셔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화 시스템 지금 뭐 너무 높은 곳에서 사서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고 이 손실권으로만 좀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1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기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면 지금 신고가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비중도 한 10%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 시세 한 차례 더 나온다라면 그때는 조금 분할 매도 관점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한화오션과 함께 그 MRO 관련된 어떤 그 도크에다가 지분 투자를 한 게 있는데 비중은 하나 시스템이 훨씬 더 커요. 6:4 정도로 한화오션보다 하나 시스템의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기 관련해서 어떤 수혜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큰 손실 없이 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고요. 우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로 뭐 양자 암호 관련해서 뭐 보안 관련주들 중에서의 흐름이 최근에 그 아이온큐 미국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좀 흐름들이 괜찮게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매수하신 가격은 약수익권이세요. 이제 15% 정도 비중인데 언제 어제 매수했는데 전망이 궁금하다. 글쎄요, 실질적으로 양자 쪽은 뭐 국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딱히 성과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IONQ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쪽 테마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테마들이 시장에서 좀 잘 먹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오후장에 그 인맥 관련주들이 좀 급등했던 부분들, 그 다음 최근에 트럼프 관련 테마들이 강한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직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매수가도 괜찮고 주가의 흐름 썩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손절만 좀 잘 잡고 가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0원 손절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요. 16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화천기계나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